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 전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대부분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메이커 다은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출이 되는 거는 유튜브라고 하는 메이커 다은쌤 채널 운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강의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영진닷컴과 책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도 3D 프린터를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2016년 1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7년차 유튜버인데, 유튜브를 그때 당시에 시작했을 때는 아, 나는 유명한 유튜버가 되겠어, 100만 구독자를 갖겠어 이러려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유튜브를 거의 보지 않았을 때였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제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저만의 일기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3D 프린터, 3D 모델링 분야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쌓여나가면서 지금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시청을 많이 해주시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강의 활동을 나가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튜브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내용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활동하고 있는 메이커 분야에서 메이커 문화, 해외의 사례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강의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전다은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나오는 게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책들이 검색되어서 나옵니다. 사실 제가 공대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쓰는 사람이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한 권 한 권 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만의 어떻게 보면 트로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책들을 영진과 함께 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영진이랑 같이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거는 2017년입니다. 2017년에 그 당시에는 정말 유튜버도 없었지만 틴커캐드 3D 프린터 사람들이 더 많이 몰랐을 때였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 틴커캐드와 3D 프린터에 관한 책을 개인 출판하겠다고 크라우드 펀딩에 올렸던 게 저한테는 책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이 크라우드 펀딩을 보시고 이제 그때 당시에 영진 기획자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혹시 이 책 정식으로 출판할 의향이 있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이 2018년에 처음 영진과 만든 틴커캐드 책과 3D 프린팅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에는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북토크를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종로에서 열었을 때는 저 60석 자리가 진짜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부산에서도 따로 한 번 더 가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랑 만났었는데, 아, 확실히 이 코로나가 된 이후로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저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아이템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그런 네트워크를 못하게 된 게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이제 틴커캐드가 개정이 되면서 저도 책을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내용을 더 추가하게 되면서 새로 책을 내게 됐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9년에도 여기 서울과 부산에서 두 번의 북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이죠. 드디어 코로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파격적으로 변신해서 제가 사실 이 강연하기 전에도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왔거든요. 근데 아마 이 영상 때 참여하신 분이 여기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첫 시도였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면서 새 책 나왔어요 하면서 책 표지를 모델링하고 책에 나오는 퀴즈들을 모델링을 하면서 했었는데요. 이때 이게 이제 저의 그때에 진행했던 그 당시의 모습, 등샷이죠. 네,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에서 가끔 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때만큼 재밌을 때가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이때가 정말 여기 보이는 게 댓글창인데 진짜 댓글도 많이 주셨고, 서로 마치겠다고 서로 방해하겠다고 댓글을 올리면서 저도 너무 재밌었던,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북
온라인 콘서트죠.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여기 보이시는 임 피터님과 네, 김판수 선생님 이렇게 해서 같이 2D 메이크 잉크스케이프와 레이저 커터라는 책을 쓰게 해서 됐고요.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북토크 불타는 레이저 북콘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2022년 틴커캐드 전기전자 서킷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책을 소개하게 되었고요. 이때는 저렇게 책을 들고 소개하니까 정말 쇼핑몰 같다라는 느낌으로 댓글창에서 전화번호 밑에 써놔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바로 주문 마감 임박 이런 거 깜빡해야 되지 않냐고 막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역시 그래도 직접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내가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제가 영진에다가 메일을 보냈어요. 저 너무 답답하다.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혹시 오프라인 북토크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진에다 먼저 제안을 드렸고, 또 영진에서도 이렇게 좋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네, 모여라 메이커, 코로나로 심심하셨죠? 라고 했는데, 또 요새 다시 코로나가 또 번진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오늘 너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취소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네, 이렇게, 그래도 다들 건강하셔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남기도 했는데,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부분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책은 2021년과 2022년에 발간된 두 책 같은 경우에는 저걸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조금 물음표를 넣어놨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2021년에 저 2D 메이크 책은요, 지금 두 책들은 제가 혼자 쓴 책이 아니라 같은 이제 작가님들이 계시죠. 제가 오늘 얘기는 했어요. 여기 가서 이런 북토크 한다라고 얘기는 미리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 2D 메이크 책을 같이 쓰신 두 선생님은요, 네,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두 분 다 부산에 계시고요. 네, 이 임 피터라고 하는 임 선생님께서 이제 코로나로 이제 강의도 좀 줄고 이제 좀 한가해지니까 그동안 이제 책을 그 레이저 커터에 관련된 내용을 책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한 번도 책으로 내용 정리를 한 적이 없으니 다음 쌤 좀 도와달라, 같이 좀 해달라. 다행인 거는 그래도 제가 레이저 커터도 써봤었고 레이저 커터로 대해서 좀 아니까 내용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저 위에 보이는 김판수 선생님이랑 임병렬 선생님이랑 세 명에서 이제 잡담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게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에 이제 책을 쓰기 위해 모였다 해놓는데 좋아요가 지금 120개 정도가 좋아요가 눌린 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웃겼어요. 아니 한자도 안 썼는데 왜 좋아요부터 누르시지? 우리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 좋아요가 눌릴 때마다 이제 좀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작가님이 이제 레이저와 잉크스케이프 책을 쓰자라고 제안을 했던 이유는 가장 컸던 거는 레이저의 책이 없었어요. 아예 레이저 커터를 레이저를 지금은 저희 책이 검색이 되는데요. 레이저를 검색을 하면 레이저 가공학, 네, 레이저 치료, 네,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 커터를 이용해서 만들게 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책이 없다 보니까 이건 진짜 꼭 필요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꼭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제 동의를 해서 좋습니다. 책을 만듭시다. 이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잖아요. 우리는 못 만나잖아요. 심지어 두 선생님은 부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매일 밤 줌을 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진짜 밤마다 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들이 제가 항상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회의의 인증샷처럼 사진을 찍어서 남겼었거든요. 이렇게 정말 사진은 정말 행복해 보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진은 행복하지만 진짜 일하기 시작하면 다들 심각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되냐. 이게 레이저 커터나 3D 프린터나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외래어가 너무 많아요. 한국어로 표현할 수 없거나 그 외국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표현하자니 맞춤법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때문에 설명이 꼬이고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글을 쓰면 서로 보여주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같이고 또 이 두 분께서는 부산 사나이잖아요. 사투리로 막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잠시만요. 선생님 잠깐만 저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도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 유튜브에다가 불타는 레이저 북콘밤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그 찍은 사진들이요. 진짜 한가득 있거든요. 저희들만의 에피소드도 되게 많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동시 접속을 해서 같이 머릿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영상이 그대로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 혹시 심심하시면 가서 보시면 아 어쩌다 이 세 명이 뭉쳐서 레이저라고 하는 책을 만들게 됐나에 대해서 잘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전기전자, 띵커캐드 저 전기전자가 이 레이저보다는 먼저 읽기는 했어요. 책으로서는 아니었고요. 제가 원래 2020년에는 저는 3월서부터 7월까지 저만의 이제 메이커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미 6편 이상의 비행기를 끊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3월 초에 정말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취소를 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4개월 동안 자리를 빌 거를 생각하고 강의도 안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주홍쌤도 할 일이 없이 좀 이렇게 여유롭게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틴커캐드에 이 전기전자를 다루고 싶은데 전기전자의 서킷을 소개하기 전에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두이노부터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직렬이 뭔지, 병렬이 뭔지, LED가 뭔지 먼저 배우고 배우면 더 좋은데 일단 아두이노부터 가져와서 빵빵부터 해서 애들이 그 숫자에 맞춰서 전선 색깔도 똑같이 꼽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될까? 앞에 좀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상 콘텐츠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먼저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이커 탐구 생활 검색하시면 탐구 생활에서 노란색은 이제 도구 편이죠. 그래서 다양한 만들기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두색은 전기 전자에 사용되는 부품과 뭐 기본적인 설명들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론 주홍쌤은 서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1년이 됐을 때는 정말 이제 온라인화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줌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네, 나가지도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하면 전화하고 카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톡에 줌 링크를 보내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이때는 아까 임쌤이랑 판쌤이랑 작업했을 때나 다르게는 이때는 진짜 아예 구글 문서에서 그냥 동시 작업으로 들어갔어요. 서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글도 글이지만 저렇게 노란색 네모칸으로 했던 거는 아 여기에는 이런 설명을 좀 잘 이해해주는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배치를 해놓은 거고요. 지금 제가 책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회의를 하죠. 저런 식으로 어떤 구성, 어떤 내용,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열심히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면서 뜯어고칩니다. 특히 이제 구글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댓글 달기가 됩니다. 그래서 댓글 달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체크리스트 내용 확인해 주세요. 아니면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로 체크리스트 엄청 만들어 놓고 하면 다 체크 하면서 네, 책을 함께 만들었죠. 그래서 전기전자는 사실 제가 이 책을 좀 더 열심히 알려야 되는데 지금 여름방학때도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파트 4에 지금 만들기가 들어있는 거는 여기 몇 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네 이렇게 돼 있는 여기 버튼이 있어요.
푸시 버튼이 있어서 그 해리포터의 마법의 지팡이처럼 누를 때마다 전기가 나오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연극에 필요한 소품, 간단한 전기전자 배우고 연극에 필요한 소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가져오긴 했는데, 팅커캐드에 있는 서킷, 그러니까 전자회로를 만드는 그런 영상들도 만들어서 좀 올려놔야겠다. 그래야 학생들도, 그리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좀 교육할 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열심히 고려해서 영상을 올릴 계획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책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좀 다른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성과 수고스러움이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사람들은 책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냥 내용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내용만으로 정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어쩌면 제가 하고 있는 분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설명이 글로써 표현하는데 제한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진을 찍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림을 그려서 얘가 움직이는 반경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을 만들 때, 그러면 글은 어느 정도 배치하고 그 글에 필요한 내용은 어느 정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책 진짜 이 펼침면 하나입니다. 펼침면 하나를 작업하는데 정말 하루 이상의 시간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지금 여기는 납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납땜을 하는 방법, 납땜을 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 말고요. 납땜을 실수하는 것도 일부러 사진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실수했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그려 넣기도 하죠. 또 이렇게 만들다 보면 거의 그대로 제가 이제 구성해서 만들었던 책의 페이지가 정말 똑같이 책에 갈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가분들이 이렇게까지 책을 쓸까 싶기는 합니다. 저는 다른 출판사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작가분들 거의 없다라고 듣기는 했거든요. 왜냐면 되게 수고스럽거든요. 되게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단순하게 사진 찍는 거, 네, 그림, 직접 그립니다. 일러스트 켜서 직접 다 그리는 거고요. 심지어 이 글과 사진의 배치까지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야 이 글을 읽으면서, 하고 사진을 보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원고에서 쓴 글, 사진이 그대로, 네, 책으로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저랑 같이 책을 쓰자라고 했던 이 같이 쓴 선생님들, 네, 이 작가분들께 저책쓸 수는 있는데 절대 저랑 책 만들면 편하지 않다고. 뜯어 고칠 게 얼마나 많고, 다시 사진도 다시 찍어요. 마음에 안 들면 사진도 다시 찍어야 되고, 그림도 바꿔야 되고, 진짜 수고스러운데 하겠냐고 제가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드리죠. 제가 이게 책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한 거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교육을 활동을 하고 강의 활동을 하면서 제가 공부했었던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겪었던 불편함을 나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책에 배치까지 고려하면서까지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공대 나왔다고. 그러면 공대의 교재죠. 서적들은 대부분 번역서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책은 이만한데 번역서는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거기에다가 번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럴 거예요. 진짜 난리가 납니다. 내용이 계속 식을 쓰다가 식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붙어 있어도 내가 지금 공부할 맛이 날까 말까 하고 이해가 갈까 말까 하는데, 내용이 끊겨서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그거를 제가 교육 활동을 하면서도 다른 데서 교재 받아서 썼더니 내용이 넘어가요. 그러면 애들이 진짜 앞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경우 하면서, 이게 진짜 이 넘기는 게 정말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교육을 받는 입장이나 교육을 하는 입장이나, 그리고 이 내용이 끊겨서 넘어가는 거는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마저
떠나게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책을 배치까지 하면서 제가 쓰는 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좀 정성 들여서 내용을 배치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책이 그렇게 함께 세 분의 작가분들도 함께 수고스럽게 사진도 다시 찍고 그림도 직접 그리면서 네, 하게 됐고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책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죠. 전기전자 팅커캐드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강의하려고 파일 준비하다 보니까 책 하나 만들었는데 35기가의 데이터를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출판사에 넘겨지는 거 사진이랑 출판사에 넘겨주는 AI 파일 있지만 거기 말고 제가 직접 했던 거 뭐 사진 연습해본 거 그냥 다 남기게 되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데이터가 나와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도 진짜 제가 사진은 쓴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이미 뭐 다 나갔으니까 뭐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리면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다 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문화에 이렇게 선생님들도 직접 참여하면서 자신의 이제 경험과 지식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어서 같이 책을 쓰게 됐는데,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제가 여기는 이제 나중에 보내드려야죠. 네, 함께 작업한 임병렬, 김판수, 엄주홍 선생님께 이 자리를 드려서 네, 멀리 멀리 감사하다는 게 들렸으면 좋겠고요.